자, 닥터포웨어 탈모 샴푸. 오늘 저희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소량으로만 준비되어 있는 특별 조건으로 여러분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유아랑이고요. 네, 모발 종종 괜찮겠디. 네, 여러분의 모발이 어디론가 불시착하고 있다면 이젠 닥터포웨어 만날 시간입니다. 저는 김태우고요. 오늘 선영동무 소개하라. 저는 1초 손예진. 네, 머리 쓴 만큼은 손예진 씨한테 지지 않을 자신 있는 빵빵한 여자 안선영입니다. 지금 완전 대세 샴푸잖아요. 현빈 샴푸, 닥터포웨어 샴푸. 요거 놓치시면 야단 납니다. 시선 집중해주세요. 아, 탈모 샴푸는 다 이거 쓰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다 이거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로요. 천만 개 이상이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탈모 샴푸로 천만 개 이상 판매된 브랜드가 저희 진행하는 샴푸 중에 없거든요. 일명 천억 샴푸. 와. 판매 액수로 따지면, 돈으로 따지면 천억 이상 판매된 샴푸인데 현재 TV CF 속에 현빈 샴푸로 너무 유명해요. 닥터포웨어 아시죠? 그 최신상 샴푸를 여러분께 홈앤 쇼핑 단독 조건 자동으로 10%, 최대 적립금 쌓아가실 수 있는 조건까지 해서 앱으로 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 명절에는 나는 닥터포웨어 선물해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실제로 많으셨거든요. 선물 가능하게끔 설전 배송까지 약속드리는 1월 단 한 번 생방송이에요. 와. 구성이 지금 대용량 총 몇 병 가는지 보세요. 네, 구성이 지금 5병, 6병 가고요. 1월 단 한 번 생방송이랑 체크하세요. 7병, 8병이고 저희가 중용량으로 해서 9, 10, 11, 12, 13, 14, 15, 16 갑니다. 그리고 오늘 써보실 수 있는 무료 체험 파우치가 무려 8개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거든요. 네. 일단 써보세요.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구성 1번보다 구성 2번을 해서 파우치 8번 다 써보신 다음에 그때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셔도 되니까 일단 써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성 1번도 가격 조건이 너무 좋은데 구성 2번은 구성이 더블인데요. 오우. 가격은 2배가 되지 않고 무료 체험도 넉넉한 거죠. 그래서 명절 전에 받아서 선물하시려면 저는 그분들한테는 구성 2번. 근데 선물하면 그렇게들 좋아해요. 맞아요. 아니, 왜냐면 네. 샴푸는 생필품이잖아요. 근데 탈모 고민은 이제는 유전적인 게 아니라 나이가 많건 젊건, 어머, 저 집에 애 지금 이제 취직해야 되는데, 어머, 제 애 낳더니 갑자기 머리카락이, 어? 중학생인데 스트레스 때문에. 샴푸는 누구나 다 필요하잖아요. 전 소비자 그럼요. 여러분 편이에요. 많이 주는 거 챙겨가세요. 네. 공짜 많이 주는 거 챙겨가세요. 요거 다 써보시고도 별로다? 그럼 돌려주셔도 돼요. 자, 무료 체험까지 이렇게 네. 넉넉하게 방송에 오시면은 써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는데, 제가 뭐 두 말하면 잔소리죠.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요즘에 대세 탈모 샴푸는 닥터포웨어. 많은 분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머리 한 번씩 감아낼 때, 한 번씩 집안 청소하실 때 요렇게 쏟아져 나오는 쌓여있는 머리카락들 보기만 해도 아까워요. 맞아요. 이게 왜 빠졌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이분들이 닥터포웨어라는 두피탈모관리센터를 찾아가십니다. 1회 한 번 관리받는 비용이 굉장히 클리닉부터 시작해서 모발관리 비용까지 되게 비싸요. 그럼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써줄 때 똑같이 써주는 샴푸가 오늘 만나시는 닥터포웨어 샴푸고요. 네. 심지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뉴욕, 북경, 서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두피탈모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 닥터포웨어예요. 맞습니다. 저희도 찾아갔어요. 저희도 찾아갔어요. 사실 갈 때 야, 우리가 뭐 그렇게 심각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진단받고 관리받아 보니까 와, 이게 진짜 마린못이라고 하잖아요. 말을 못 잇겠는 거예요. 나는 관리를 잘하니까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딱 들여다보니까 태우 씨 관리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밀하게 보니까 정말 심각하게 엉망이더라고요. 샴푸를 하고 가도. 맞아요. 그리고 되게 붉은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두피에 열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징후래요. 탈모의 첫 번째 징후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열감이 있고 어딘가 가렵고 지끈지끈해서 막 두피가 예민해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탈모를 주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빠지는 양이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곳에서 정밀 진단하니까 굉장히 두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시작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샴푸를 지금 같이 쓰고 있는데 하루하루 제가 느껴요.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만큼 빠졌던 게 보니까 확실히 좀 덜한데 이게 언니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일단 부록의 출산을 네. 하고 제가 이제 아이가 5살이 됐으니까 제가 이제 4년째
닥터포 헤어 샴푸를 실제로 정말 쓰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방송 복귀 못할 줄 알았어요. 하루에 머리가 단유를 딱 끝나고 아기 낳고 한 100일쯤 지나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정말 이렇게 하면 실뭉텅이만큼 머리를 감고 나면 늘 샤워기 밑이 물이 안 내려갈 정도로 가득. 이거 있다. 이렇게. 와. 이거 뚫는 아저씨를 관리 아저씨를 몇 번을 오시라고 했는지 너무 죄송할 정도로 머리가 이렇게 봐서 어머 나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했더니 주변에서 여자 연예인이 나 사실 여기 다니는데 너 몰래 한번 가봐 갔더니 어머 저 남자 주인공 어머 저 CF 모델 저 아이돌도 저 아이돌 맞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자기 돈 다 내고 진짜 거기를 다니는 센터 다니는 연예인만 100명 넘어요 야. 네. 왜일까요? 탈모 전문 관리 센터에서 직접 만든 샴푸니까 화장품 공장에서 만든 샴푸랑은 다르죠. 다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마트에 가도 샴푸는 있고 백화점에 있죠. 가도 있고 많죠. 온라인을 봐도 유명한 탈모 샴푸 그러면 되게 많은데 진짜 요즘에 탈모 딱 두 글자만 쳐도요. 닥터포 헤어가 나와요. 맞아요. 제일 대세예요. 네, 이게 정말 대세입니다. 그리고 탈모 전문 관리 센터까지 같이 그냥 검색어에 뜨더라고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다니면서 관리하는 두피 탈모 관리 전문 세타가 닥터포헤어인데요. 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우리가 스위스 원료를 받아가지고 스위스 미벨사의 원료를 받아가지고 기본적으로 내가 알던 샴푸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네. 이 안에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가 있어요. 오. 25%. 25%. 네. 약 4분의 1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바탕은 자연유래로 94%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와. 그 안에 식물 줄기세포 배양액이 무려 25%. 네. 미벨사의 원료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 기업에서 원료를 하나하나 연구해서 배양 추출물로 해서 샴푸에 넣어서 이걸로 이제 머리를 감고 나잖아요. 처음에는 저는 두피만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까 모발도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볼륨이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세치 염색을 2주에 한 번씩 하는 앤데도 제가 머리 이렇게 길게 긴 거 보셨어요? 데뷔하고. 저 처음에 20대 이후로 이렇게 긴 머리 처음 해봐요. 이거 저 지금 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거든요. 스프레이 하나도 뿌리지 않았고 속에 뭐 피스 같은 드라이만으로 된 거예요? 볼륨 봐봐요. 네. 와. 근데 머릿결. 얘는 탈모 샴푸인데 얘는 뭔데 볼륨 얘기를 하고 얘는 탈모 샴푸인데 뭔데 머리 끝 개선을 얘기하고 얘는 탈모 샴푸인데 머리 윤기 얘기를 해요. 이거 무슨 에센스 샴푸인가요? 이게 영양 샴푸인가요? 아니요. 탈모 전문 관리 센터에서 만든 탈모 샴푸예요. 근데 이게 다 돼요? 다 되더라고요. 저는 두피 샴푸, 네. 탈모 샴푸 쓰면서 머릿결까지 정말 관리되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 처음 봤어요. 진짜? 저도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탈모 샴푸는 아빠들만, 머리 짧은 남자들만 맞아. 좀 뻣뻣하게 해서 이제 양모 효과 있고 이런 거. 근데 머리 긴 우리 주부님들, 어머님들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 시작된 여성분들도 긴 머리도 네. 너무너무 좋은 거죠. 무료 체험 써보시면 아실 텐데 네. 임상을 보면 한 번 사용 직후 저희가 말한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죠. 두피의 맨 바탕의 각질, 유분 밸런스, 쿨링, 탄력, 보습, 심지어 머리카락 끝까지 보습 쫙. 와. 뿌리 볼륨, 머리가 떡지지 않고 죽지 않아요? 볼륨 좋아지는 거죠.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열감이 시작되면 이거 열감 떨어뜨려야 그때부터 두피 관리라고 했잖아요. 한번 사용했는데 이 빨간 열감이 이렇게. 정말 시원해. 딱 써보면 쿨링감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붉은기 진정 개선 제가 경험했던 예민해서 빨긋빨긋했던 게 굉장히 프로스로만이 이렇게 깨끗해졌죠. 자, 두피 각질. 바탕이 좋아지다 보니까 떨어지는 비듬, 각질 괜찮아진 것 같아요. 한번 사용했는데 느끼실 수 있고 네. 모발 끝에 갈라짐 개선까지 이래서 모발 끝까지 보습까지 수분까지 머릿결까지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구나 정말 신기방기한 샴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나는 안전하겠지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자 중에서 전 좀 예민하니까 정말 잘 관리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까 센터 보셨잖아요 센터 갈 때까지만 해도 난 당당해 관리 이거 검사 받아도 멀쩡할 거야 라고 정말 당당했는데 딱 하는데 현실 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따 뭐 사진 좀 나오겠지만 지금 이 나오잖아요 아니 난 이거 스프레이 뿌려서 이럴 거야 나는 내가 지금 왁스를 너무 발랐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실장님이 태우 씨 지금 그런 고민보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쌓여 있으면요 영향을 주고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으면요, 얘가 비해자진 생쥐처럼 막 축축 처지다가 결국은 머리빨이 그 다른 데로 불시착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딱 한번 써보시잖아요. 네. 그 선영 누나가 많이 말씀하셨던 건데 남녀 공용으로 보통 하루에 한 번씩은 이렇게 머리를 만지실 거예요. 네. 근데 확실히 손끝에서 풍성함이 달라지고 많이 하신 거 있죠. 이렇게 하다가 정수리를 비빈 다음에 냄새를 딱 맡으면 정말 내가 이렇게 정수리 냄새가 안 났나 싶을 정도로 괜찮더라고요. 한번 써보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되게 풍성하지 않아요? 진짜 일단 거품 자체가 쫀쫀하게 발림성이 다르고 케어 센터 가서 케어를 받는 거는 저도 진짜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맞아요. 큰 돈 들어가는데 너무 비싸. 그 케어하는 1시간 반에 가장 핵심 케어가 결국 샴푸예요. 그래서 저는 센터에서 샴푸를 하나씩 되게 비싸게 병당 정가 다 주고 몇 년을 썼거든요. 근데 홈쇼핑에 샴푸를 런칭한대요. 아예 홈쇼핑 전용 샴푸겠죠? 영양 샴푸 좀 줄여서. 아니요. 그 센터 케어 관리, 정말 돈 엄청 주고 하는 그 케어의 가장 핵심 관리하는 게 샴푸 얹어서 거품으로 계속 마사지하고 두는 건데 그 샴푸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는 샵에 갈 때도 제 이름 써 있죠. 저 예전에는 청담동 샵에 가서 헤어 메이크업 받으면 거기 있는 외제 샴푸로 샴푸하고 싶어서 굳이 머리 안 감고 가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제 이름 써서 샴푸실에 갔다 왔어요. 선영 언니가 써 있네요. 이거를 대체할 샴푸는 저는 못 찾았어요. 자, 탈모 내가 시작됐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샴푸를 오늘 아침 했는데도 기름 찌는 내가 난다? 탈모 시작되신 거예요. 자, 지금 주문 전화가 네. 엄청 많으시죠? 저희 현재 글로벌 탈모관리센터 닥터포웨어에서 현재 관리해줄 때 써주는 똑같은 샴푸입니다. 네? 저희 이 샴푸 따로 구입하신 분들은 한 병 한 병 가격을 저희보다 더 잘 아세요. 막상 센터를 가보면 어머 저분도? 어머 저 꼭대기에 있는 그 탑클래스의 우리 셀럽들 연예인도 굉장히 많이 얼굴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 닥터포예요. 한 통, 두 통, 세 통, 네 통 CF 속에 빨간 통 그 샴푸. 저희 네 통에다가 옆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추가로 또 중용량 샴푸가 있는데 여행 갈 때 너무 좋고요. 그럼요. 주말 여행 갈 때 이번 설에 어디 고향 가실 때 꼭 필요한 샴푸예요. 중용량도 하나, 둘, 네. 셋, 네 개 세트로 같이 가고요. 네, 여기 한번 써보시라고 저희가 무료 체험을 9, 10, 11, 12 네 개를 드릴 거예요. 근데 더블로 꼭 좀 하세요. 왜냐면 더블로 하시면 무료 체험도 8개 드리거든요. 8개 다 써보신 다음에 그때도 마음에 안 드신다면 100% 반품 되니까 네. 다 써보신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TV홈 쇼핑에서 가격을 보면 가격이 다 비슷해요. 근데 저희만 10% 추가 적립이 있어요. 그래서 10% 더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효과가 있죠. 오, 그러네. 잘 써보시고 결정하시고 어차피 저희는 10% 적립 때문에 방송을 잘 못해요. 1월에도 딱 한 번만. 자, 이 조건으로 설전 배송 가능한 마지막 생방송으로 드리겠습니다. 구성 2번은 특히나 오늘 수량이 좀 작아서요. 먼저 매진될 수 있거든요. 구성 2번 선물용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먼저 모바일 앱으로 지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막상 내 머리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갔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괜찮겠지 시작했지만 가서 보면 내 머리는 내 두피는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센터까지 가서 하시는 것도 귀찮으실 거고 가격적인 부담 많으실 텐데 집에서 간편하면서도 가격적인 부담 덜어보시면서 조금 더 관리를 편하게 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닥터포 헤어 쳐보세요. 강남역 한복판에 정말 이만한 건물에 맞아요, 커다란 맞아요. 센터가 있는데 여긴 희한하게 다 1대1 룸으로만 돼 있어요. 연예인들도 다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와서 저 돈 다 낼게요. 협찬 상담도 필요 없어요. 저 여기 다닌다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연예인들만큼 본인 외모가 또 경쟁력이라 관리 많이 하고 좋다는 거 다 찾아다니는 거 다 저희들이잖아요. 그런 연예인들이 줄을 서서 예약해서 가는 곳이 바로 닥터포예요. 저 탈모관리센터. 그 탈모관리센터가 만든 샴푸기 때문에 태생부터 달라요. 그냥 좋다더라, 탈모 샴푸라더라 이런 거 말고 진짜 여기 탈모관리센터 샴푸 맞는지 체크해보고 내 돈인데 체크해보시고
적립 할인까지 더 되는지 그러니까. 체크해보시고 주문하세요. 네. 정말 머릿숱 없고 네. 탈모 고민 있는 연예인들의 아지트라고 하잖아요. 아, 그럼요. 아름아름 저희끼리만 그러니까. 예, 안 알려줌 하는데 제가 생각도 못했던 네. 연예인들이 너무 많이 관리를 받고 있어서 아,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탈모 고민이 많은 분들이 주변에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선물하실 때는 올 명절에는 이 닥터포웨어 샴푸 선물하시면 좋으실 것 좋다. 같아요. 저희 제부는 30대예요. 저희 막내 제부가 30대인데 탈모가 시작이 이미 됐어요. 닥터포웨어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샴푸를 너무 써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 탈모인들한테 이미 입으면 지났어요. 사실 맞아요, 제가 이번에 맞아요. 명절 때는 이걸 선물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무료 체험 8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8회분의 관리를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무료로 써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근데 한번 관리받듯 집에서 샴푸하실 때마다 달라지는 내 두피의 컨디션이나 내 모발의 컨디션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이걸 못 느끼시면 재구매를 하시겠어요? 근데 다 이거 쓰는 사람들은 재구매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처럼 3년 4년 쓰던 샴푸, 왜냐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샴푸 있어요? 저 훨씬 비싼 거. 전 글로 갈아타겠어. 그게 뭐라고. 샴푸가 뭐라고. 그러니까요. 샴푸하고 우리를 뭘 이렇게 지켜요. 근데 제가 왜 3년 이상을 이 샴푸만 꾸준히 써왔어요. 저한테는 탈모 케어가 되면서 이렇게 좋은 샴푸가 얘 이상은 없었어요. 저한테는 닥터포웨어로 아침을 시작한 게 너무너무 당연한 일상입니다. 이거는 거품을 딱 내서 머리에 얹는 순간 네. 이거 뭐지? 뭐지? 시원함 이거 뭐지? 탈모 샴푸인데 축축 꺼지고 쭉쭉 늘어지는 게 이 쨍글쨍글한 이 샴푸 거품 뭐지? 이렇게 비볐는데 이미 손끝에서 미끌미끌이 느껴져. 뭐지? 탈모 샴푸인데 두피 시원한데 머리 이렇게 헹궈서 내우. 어머! 진짜 관리받는 것 같아, 집에서. 정말 집에서 관리실 다니는 것처럼 물미역처럼 매끈하게 내려오는 거 뭐지? 이렇게 긴 머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40대 중반인 저도 하면 여러분도 이 샴푸를 꾸준히 샴푸하시면 저처럼 네. 긴 머리 해보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태우쇼스도 네. 집에서 머리 감고 나서 드라이기로 말렸는데 탈모 샴푸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푹푹 꺼지질 않아요. 저도 머리가 푹푹 꺼져가지고 네. 왜 이렇게 꺼지는 거지? 내 생머리에서 그런가? 파마를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샴푸 하나 바꿨더니 모발에서 진짜 볼륨이 살아나는 거, 그래요. 뿌리가 살아나는 거 딱 한번 사용해보시면 알 거거든요. 윤기, 네. 각질, 뿌리, 볼륨 써보시면 단 1회 만에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걸 느껴보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포인트는 집에서 똑같이 샴푸를 하는데도 이걸 쓰니까 관리 받은 것 같아. 그치? 맞아요, 맞아요. 내 두피가 관리받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저희 79,900원 무이자 4개월로 여기에 추가 적립금 10%까지 하면 여러분 7만 원 초반대, 뭐 7만 1,600 원, 7만 2천 원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의 태가 느낌으로 총 샴푸를 8통을 가져가고 무료 체험 4개를 더 가져가는 거예요. 자, 10% 적립금 꼭 챙기시고요. 구성 2번은 완벽하게 더블이라 대용량 8통, 중용량 8개, 무료 체험 8장. 이것도 10% 적립금이 있어서 체감으로 14,000원 이상을 체감하시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설전 배송 약속드리는 마지막 생방송이니까 선물하실 분들 탈모 고민이 시작이 돼서 닥터포에 한번 써볼까라고 늘 눈여겨보셨던 분들 있죠? 네. 그분들은 오늘 1월 단 한 번 생방송 조건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이 두피 관리를 받고 탈모 관리를 받는
1회 관리 내용을 그대로 한번 해봤어요. 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말 비싸고. 맞아요. 근데 이 관리를 받는 연예인들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선영 씨, 선영 누나가 네. 여기 많이 와요. 연예인 탑급들 많이 와는데 전 뻥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연예인의 연예인 같은 분들 있잖아요. 사인 받고 싶었어요. 너무 놀랐잖아요. 깜짝, 그러니까 현빈 씨만 봐도 저분한테 얼마나 많은 샴푸 브랜드가 컨택을 했겠어요. 근데 그럼요. 저분이 제품이 허투루면 샴푸 모델 하셨겠어요? 못하죠. 아, 저분 샴푸 모델 하는 거 보셨어요? 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진짜. 저 사랑의 불시착 보는 내내 이분 헤어라인만 자꾸 보게 돼요. 저도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보면 계속 현빈 씨 머리만 보게 돼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드라마를 찍어보면 정말 하루 종일 있어요. 이게 막 뭐 대사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스탠바이 뭐 조명 세팅하고 받고 한 14시간씩 5시간씩 일을 하시는데 사이사이 계속 샴푸하시겠어요? 못하죠? 아, 그렇죠. 근데도 이분은 낮신이고 밤신이고 볼륨이 살아있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 어머 나 현빈이랑 샴푸 똑같이 쓰잖아. 우리 샴푸 동기잖아. 막 이런 생각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차원이 틀려. 그러니까 한번 일단 무조건 무료 체험이라도 꼭 맞아요, 써보시라고 맞아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대형 마트나 호텔이나 네. 면세점이나 약국안에 화장품 코너 있어요. 거기서 닥터포 헤어 샴푸를 한병 사서 써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많으시죠. 저의 제보는 진짜로 이거 너무 써보고 싶었대요. 약국에 그냥 들어가 있을 때 그때부터 눈여겨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탈모 고민 있는 친구들이 다 이걸 쓰더래요. 근데 실제로 저희 누나도 이걸 쓰더래요. 이걸 썼어요. 저희 그 애기 낳고 나서 네. 네. 산후조리원 끝나잖아요. 맞아요. 산후조리원 동기들끼리 그 조리원 동기들끼리 네. 단톡방에서 엄청 이제 맞아요. 맞아요. 저한테 되게 맞아요. 맞아요. 언니 이거.